15분 레슨, 뭐 1시간 레슨 받고 나서 그냥 아 레슨 끝났다. 어이 게임 치자. 어이 나 어이 김씨 레슨 끝났어. 빨리 게임 잡아줘. 하는 게 아니라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의 또 컨텐츠 또 뭘까요 오늘은? 레슨을 분명히 받긴 받는데 그쵸. 실력이 안 느시는 분들. 아 그쵸 있어요 있어요. 나는 레슨을 막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는데 꾸준히 레슨 받는데 왜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죠? 라는 분들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. 일단 확실한 거는 연습량이 진짜 큰 것 같아요. 이제 레슨 이제 클럽 레슨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니까 10분 레슨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늘기는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. 그냥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연습을 안 해버리면은 또 다음 레슨 때 다시 또 제로거든요. 맞아요. 이제 복습을 해야 돼. 그렇죠. 레슨, 이제 막 아 레슨 받았다. 나 레슨 받았어. 게임 치자. 막 네, 전화하면은 또 실력을 처음부터 쌓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레슨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또 복습. 수비 레슨 받았으면은 뭐 여기 벽치기 하면서 이제 연습. 뭐 공격 레슨 받았으면은 이제 파트너나 뭐 같이 난타 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공격했던 거 좀 연습. 그렇죠. 결국 10분, 15분 레슨 받아가지고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아카데미에서 1시간 레슨을 받아도 그거 받고 그냥 늘겠거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. 그런 게 있어야지 실력이 늘지 그냥 늘면은 선수들이 괜히 같은 동작을 막 수천 번, 수만 번 반복 안 하잖아요. 막. 매일 똑같은 걸 계속 하고. 그니까. 선수 시절에 같은 걸 계속 했잖아요. 그렇죠. 뭐 언더 하나 하면 언더 계속 하고, 스매시 하면 스매시 계속 하고. 그런 게 필요하니까 결국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좀 수동적인 분들이 많아요. 약간 코치님이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하도 자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.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만 그렇죠. 해. 그러다 그냥 레슨 끝났어요. 안녕히 계세요.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좀 이게 하다가 좀 자세가 좀 불편하거나 좀 안 되면 코치님한테 좀 지도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그런 걸 좀 말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수정을 해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표현. 코치님을 좀 많이 괴롭혀야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떤 회원님이 가장 많이 괴롭혀요? 두루두루. 가장 귀찮은 회원님. 가장 귀찮은 건데 이렇게 질문해주면은 오히려 네. 더 잘 말해드리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열정이 있으신 거니까. 야. 열정 많은 회원님들이 아주 많아요. 아, 그쵸. 여기 많죠. 야, 악마의 유혹에 또 넘어오지 않네. 이게 정민이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똑똑하다니까. 엄청 똑똑하다니까. 그럼요. 아, 그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었어. 늘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. 약간 좀 레슨에 한 6개월, 1년 받았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계속 맨날 하던 거니까 이제 안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그쵸. 근데 늘었을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정말 초창기 때 생각해보면은 지금 보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지. 그래서 평소에 막 영상 좀 찍어놓거나 하면은 발전된 거 보일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뭐 친구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운동하면은 늘었다고 막 말해줄 수도 있을 거야. 그래서 또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. 근데 늘려면은 결국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때?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레슨을 받고 게임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승부욕이 생기잖아요. 이제 만약에 클리어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으면은 이제 게임할 때도 그 지적받은 거를 한번 쓰려고 연습을 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게임 들어가려면 이제 이기려고 샷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스윙이 또 나버려요. 또 레슨할 때 또 계속 반복.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. 맞아. 레슨 때는 잘하는 분도 있어. 수정이 맞아. 딱 됐는데 게임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자세를 바뀐 자세 치려니까 어색하니까 또 원래 자기 하던 자세로 돌아가면은 결국 발전이 좀 덜일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중요한 말이에요. 특히 약간 처음 배우는 단계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좀 상급자분들은 기본 자기 자신만의 자세가 잡혔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배울 수도 좀 게임에서 막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그런 좀 욕심 버리고 파트너한테 민폐일 수도 있어. 그렇지만 배웠던 자세와 배웠던 기술을 좀 많이 써먹으려고 하는 게 그렇죠. 연습 경기니까 시합이 아니잖아. 연습 경기 때는 실수하면서 느는 거지. 맞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맞아요. 좋은 말씀.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. 레슨 때만 그러니까. 잘하면 뭐하냐. 그러니까. 그치. 결국 게임을 잘 치려고 레슨을 배우는 건데 그렇죠. 레슨 때만 잘하면 안 되죠. 게임에서 나와야지 그게. 시도를 그래서 저도 항상 레슨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게임을 하더라도 그 세 번 정도는 시도를 하는 게 또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시도를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세 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하는
그렇게 막 미션을 드리곤 하거든요. 좋네. 뭐 클럽 레슨을 받던 아카데미 레슨을 받던 어쨌든 뭐 15분 레슨, 뭐 1시간 레슨 받고 나서 그냥 아 레슨 끝났다. 어이 게임 치자. 어이 나 김씨 레슨 끝났어. 빨리 게임 잡아줘. 하시는 게 아니라 좀 김씨 너 오늘 수비되었으니까 좀 공주 스매 좀 때려줘. 수비 좀 할게. 그렇게 하는 게 발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. 맞습니다. 네. 이제 초심 때는 진짜 연습량이 제일 중요해요. 같은 초심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5-6번 하는 사람은 진짜 계속 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은 점점 느리게 올라가가지고 이 차이가 엄청 커요. 초심 때는. 그래서 연습 만약에 내가 진짜 늘고 싶으면은 빈도도 좀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량 이런 것 좀 많이 하셔야 더 많이 늘 거예요. 오케이 좋습니다. 자 모두 다 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실력은 늘고 있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안녕. 안녕.